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어요? 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재잘거림이 가득했던 학교. 하지만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우리 지역에도 폐교가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폐교가 색다른 모습으로 변신을 하면서 다시금 활기를 되찾고 있다고 합니다. 감성과 온기로 채워진 특별한 폐교로 여러분을 안내해드립니다. 학생들이 떠나 적막한 공기만 맴돌던 폐교가 변신을 거듭하며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인적 끊긴 폐교의 행복한 변신, 지금 만나러 갑니다. 아이들이 떠나가고 방치되기를 수십 년, 그렇게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한 곳은 제천시 봉양읍의 작은 폐교인데요. 고즈넉한 마을 분위기를 닮은 이곳은 어떤 새로운 옷을 입었을까요? 전혀 폐교 같지 않은 학교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들어와 보니까 향긋한 향이 가득하거든요. 어떤 곳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는 원래는 봉남초등학교였습니다. 그런데 20년 전에 폐교가 되어서 저희들이 3년 전에 이 학교를 구입을 했는데요. 이 한국, 중국, 일본에 대한 차 도구를 전시해서 저희들이 차 문화 박물관을 만든 곳입니다. 대학교 시절부터 차의 매력에 빠졌던 권진혁 관장은 40여 년간 중국과 일본 등을 오가며 차와 관련된 각종 도구를 접했는데요. 그렇게 하나둘씩 모아 차 문화 박물관을 열게 됐고 지금은 무려 3천여 점의 차고를 전시 및 소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중국을 자주 왔다 갔다 해서 좀 알거든요. 네, 뒤에 네. 전시된 게 보이차가 맞는 거죠? 네, 보이차가 맞습니다. 여기 보이차는 생차와 수차로 나눠지는데 주로 생차만을 전시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1950년대부터 2018년도까지 보이차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차 중에서도 보이차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차 문화 박물관. 중국을 대표하는 10대 명차 중 우리나라 차인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게 보이차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서로 다른 생김새 사이 유독 눈에 띄는 보이차가 있었는데요. 이 보이차가 우리 관장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생각하는 그 보이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건가요? 네, 이거는 지금 보이차가요. 특별한 게 2008년 북경 베이징 올림픽 때 한정 기념품입니다. 아, 예. 아니 그러면 총 몇 개가 생산이 됐던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팔자를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8,888개를 만든 겁니다. 네. 이렇게 국내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귀한 보이차들을 차 문화 박물관에서는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데요. 옛 학교의 모습은 그대로 간직한 채 차 문화와 옛 추억까지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기본적인 거는 이 골마루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는 놔두고 나머지 것만 수리를 해야 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여기 와서 옛날 생각이 나는 그런 정감이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감 가득한 복도 곳곳에도 권진혁 관장의 손길이 묻어나지 않은 곳이 없었는데요. 알면 알수록 놀랍고 신기한 차 문화에 대해 감탄할 때쯤 마주하게 된 또 다른 공간. 한층 세월의 깊이가 묻어나는데요. 여기는 어디죠? 이곳은 전시관과는 또 다른 분위기거든요. 좀 더 오래된 그런 물건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여기는 전시를 아직 그 좁은 관계로 그래서 전시를 못하고 있는 거를 여기에 이제 차 도구와 차를 이제 수장을 해놓는 네. 개인 수장고입니다. 예. 전시관 못지않게 빼곡히 자리하고 있는 차구들. 개인이 모은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방대한 양을 자랑했는데요. 그의 수많은 보물들 중에서 제 마음을 사로잡은 건 중국에서 찻잎을 딸 때 사용하던 이 망태기였습니다. 아, 저거군요. 네. 예. 자, 여러분 저 어떤가요? 잘 어울리나요? 아, 저렇게 사용하는 거군요. 예. 괜찮나요? 차는 제가 닦아 버릴 거예요. 그윽한 차향과 어딘가 모르게 닮은 차 문화 박물관에서 즐기는 차 한 잔의 여유. 차는 까다로운 격식과 형식의 다도가 아닌 일상에서 편하게 즐겨야 함을 강조했는데요. 입안에 차를 머금고 음미하고 있자니 싱그러운 여름향이 코끝을 스칩니다. 아, 귀한 보이차 한 모금.
이 보이차 맛이요, 뭔가 좀 오묘하다라고 해야 하나요? 첫째 잔과 또 두 번째 잔의 맛도 다르고 향도 뭔가 좀 이 깊은 향이 느껴지면서도 좀 깔끔한 그런 맛도 나고 몸도 따뜻하게 해주고요. 이 차가 정말 사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향긋한 보이차를 마시며 차 문화를 온전히 즐길 수 있는 이곳, 어떤 분들이 찾으면 좋을까요? 네, 여기를 오시면은 차에 대한 역사와 문화와 이렇게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곳이고, 또 하나는 보이차를 쉽게 마시는 차 생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셔서 많은 걸 다양하게 체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폐교의 화려한 변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엔 충주 앙성면으로 향했는데요. 이곳으로 말할 것 같으면 개관 후 3만여 명의 관람객이 찾은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며 신선한 충격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와, 다양한 작품들이 있네요. 굉장히 멋지죠? 네. 입구부터 굉장히 흥미롭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이곳은 저기 능암초등학교가 이제 한 15년 전에 폐교가 됐어요. 그런 과정에 이제 시에서 여러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작년에 이제 공모를 해가지고 이곳에 이제 이런 그 전카트 미술관을 이제 차리게 된 거죠. 오랜 세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건물은 지금 막 동화 속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알록달록 예쁜 옷을 갈아입었는데요. 이곳 정크아트 갤러리는 국내 1호 정크 아티스트 오데오 작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 재밌네요. 여기가 정크아트 갤러리라고 하셨는데 이 정크아트라는 게 도대체 뭐를 말하는 건가요? 정크는 이제 뭐 인간이 쓰다버린 모든 그 폐기물, 뭐 잡동사니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예술 활동으로 승화시키는 게 이제 정크아트라고 그래요. 버려진 폐기물들이 이렇게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한 거네요. 오데오 작가가 20여 년 가까이 만들어 온 6천여 점의 작품 중 현재 이곳엔 1천여 점의 작품이 전시돼 있는데요. 넘쳐나는 폐품들을 예술 작품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오감 체험형 정크아트 갤러리. 옛 능암초의 새 주인으로서 그 몫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좋아하겠는데요? 그럼요. 어떻게 재밌어요? 예. 얘가 고양인 거잖아요. 얘가 고양이고 예. 주가 있는데 작품 이름을 순회작가를 했어요. 아, 고양이가 아무리 노력해도 주인을 못 잡는군요. 근데 이제 이런 그 구조들이 예. 아이들이 그 과학적인 이런 링크라고 그러거든요. 예. 이 링크들이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움직여주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아이들한테 무언중에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정크아트와 폐교, 쓸모가 다해 버려진 것들의 유쾌한 반란 덕에 사라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기분인데요. 저는 이제 정크아트가 어떻게 보면 이제 못 쓰는 걸 가지고 이제 작품을 만들잖아요. 폐교도 결국은 생명이 다한 학교를 한번 내 그 소재로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한번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볼까. 그런 이제 욕심을 가지고 한 뭐 1년간 열심히 인테리어도 하고 또 이제 작품도 배치하면서 굉장히 뭐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한번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성과도 좋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고개를 좌우로 돌리고 손을 위아래로 흔드는 단순한 동작이지만 배품을 이용한 작품이기에 그 의미가 남다른데요. 놀이기구처럼 직접 의자에 앉아 작동하는 작품들도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신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오, 누르고 있어, 누르고 있어. 저렇게 타는 건가 봐요. 예, 막 움직입니다. 예. 재밌겠는데요? 이게 폐품이 만들었다고는 상상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저도 알면 알수록 놀랍더라고요. 무엇보다 저한테는 여기가 더 즐거운 것 같아요. 제가 좀 있으면 많이 되지. 여기서는 뭔가 우리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아이가 되는 것 같아. 동심. 재밌어. 예술 속의 또 다른 예술. 정크아트 갤러리는 작품을 감상하고 탑승해보는 것뿐만 아니라 관람객들을 위한 특별한 공간도 마련돼 있는데요. 오, 야, 여기는 뭔가 좀 아기자기한 그런 작품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공간인가요? 그 여기는 그 아이들이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체험학습 공간이에요. 오. 버려진 폐품을 손수 조립해 기계의 원리, 역할을 이해하는 에코아트 체험부터 아트 컬러링, 에코본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한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정크아트 갤러리의 앞으로가 더욱 기대가 됩니다. 폐교를 활용한 공간인 만큼 아이들한테 새로운 어떤 그 비전을 주는 뭐 그런 공간이 되고 싶고요. 또 여기에서 이제 환경, 과학, 미술에 대한 어떤 그런 세 가지의 어떤 그런 공부를 하고 가면서 미래의 꿈을 좀 키웠으면 하는 그런 공간이 되고 싶습니다. 네, 아이들의 꿈의 공간이었던 이 학교가 네. 그 차문화박물관 또 정크아트 갤러리로 특별한 변신을 했는데요. 이게 폐교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 정말 특별한 변신을 했네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사실 제천이라고 하면은 우리 충북을 대표하는 힐링 도시 아니겠습니까? 네. 이 힐링이라는 테마와 딱 어울리는 향긋한 차인데요. 이 권진혁 관장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차 문화를 전파하고 싶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 충주의 이 정크아트 갤러리는요. 정말 말 그대로 폐품이 버려져서 예술 작품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 체험을 통해서 예술의 대중화를 꿈꾸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오셔서 또 아이들과 즐거운 추억을 만드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고요. 오대호 작가의 이 새로운 작품들과 또 글을 통해서 이 새로운 세계를 만날 날을 또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화면을 통해서 보니까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아주 매력적인 폐교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곳에서 특별한 추억 만들어 보셔도 좋겠습니다.